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본상의 주인공은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은 지난 12월 사이코로 컴백하자마자 국내 음원 사이트를 퍼펙트하게 몰킬했죠. 네, 사이코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24시간 만에 약 1070만 뷰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짐살라빈 음파음파에 이어 사이코로 작년 한 해 트리플 히트를 달성한 레드벨벳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 레드벨벳 이번 앨범 내는 동안 이수만 선생님께서 굉장한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19년 한 해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웬디가 함께 있지 않아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웬디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 레드벨벳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러비들 만날 날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아프시지 마시고 2020년 저희 다섯 명이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 또 많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러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